안녕하세요. 저는 송정에 사는 전영민입니다. 한 며칠 전에 그 옷에 바늘을 달렸을 때, 경기에 들어갔을 때, 그때 빼는 그 설명을, 그 빼는 방법을 내가 영상을 유튜브에다가 올린 적한 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바늘 줄을 달고 있을 때그 줄을 끊기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줄을 끊기를 싫은데 그 줄을 제거를 안 하고 빼는 방법이 없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다시 한번더 찾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더 봐주시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거는 절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내가 여러분들께 아랫번에 며칠 전에 올린 거는 불마의 옷에다가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이 단단한 가방에, 이 아주 단단한 가방입니다. 내가 어깨에 둘러매는 가방입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바늘을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옷에는 줄을 달리 있는 상태를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꽂아가지고 그줄 달리 있는 상태를 한번 어떻게 해서 빼는가, 그거를 오늘 좀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그거를 좀잘 배워나면은 좀 여러분께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 가방에다가 지금 줄안 뭉기가 있는 거, 이 바늘을 갖다가 지금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자, 바늘 맞습니다. 그렇죠? 낚시 바늘 맞지요? 자, 줄을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그 가방에다가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자, 꽂았습니다. 꽂았습니다. 자, 다시 빼고요. 완전히 못 빼도록 제가 꽂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자, 여러분 꽂았습니다. 완전히 단단한 데다가 여기다가 가방에다가 이렇게 꽂아봤습니다. 가방에 잘 보이시죠? 자, 보이십니까? 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낚시 줄이 있게 되면은, 여기에서 귀에서 낚시요 귀 자체, 여기에서 몸 자체 바로 위에 보면 귀가 있죠. 여기 자체 내에서 하시게 되면 줄을 제거를 안 하고 뺄라 그래 하면은 절대 안 빠집니다. 절대 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누구 쳐도 이 가방을 째야지만은 뺄 수가 있습니다. 이 가방을 째야지만이.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자체를 줄을 갔을 제거를 했다고 합시다. 카탁이라든지 칼날로 제거를 했다든지, 자, 이렇게 제거를 하고 났으면은 제거를 했다고 갔을 생각합시다. 자, 빼는 거를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빼는 걸잘 보세요. 위에 줄이 있으면은 절대 안 빠지다 갑니다. 위에 줄이 있으면은. 위에 줄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빠집니다. 줄이 없기 때문에. 자, 빠졌죠? 이래 술게 빠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제가 방송을 좀 짧게 잡기 위해서 저 옷에다가 미처 바늘을 걸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보시라고 내가 미처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옷에다가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바늘 보이시죠? 자,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이거 지금 완전히 걸린 거거든요. 완전히
완전하게 지금 걸리가 있습니다. 바늘 울러 좀 땡기 볼게요. 자, 울러 땡기서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저인데 한 사람이 전화가 걸려 왔었습니다. 전화가 걸려 와가지고 낚시 그 기에서 바늘 기에서 자체 내에서 요거를 안 떼고 제거를 안 하고 하는 방법이 없나요? 저 없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자체를 제거를 안 해주게 되면은 제거를 안 하시게 되면은 절대 못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께서는 자 설명을 안 들었어요. 자, 이 땡기면은 옷까지는 땡기시죠? 옷까지는 땡기시잖아요. 자, 내 손이 딸려옵니다. 그렇죠? 자, 요거를 바늘을 요래 잡았다 싶으면은 바늘을 예 잡았다 싶으면은 요 위에 카타기 갖고 요 위에를 제거를 해주세요. 요 위에를 완전히 이렇게 저는 지금 눈이 나빠서 눈이 억수로 나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완전히 완전하게 깨끗하게 제거를 하십시오. 지금 잘려 있는데 아따 눈이 나빠서 완전히 깨끗하게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요거 나머지 이거 똥가리 조금 남았던 거 여기까지 다 뺐습니다. 자, 바늘을 미끼 끼는 데는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자, 미끼 끼는 데 밑으로 내려지지야. 자, 술게 빠집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뺐습니다. 옷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깨끗하지요?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를 자체를 이게 왜안 빠지나 하면은 이게 왜안 빠지나 하면은 요게를 보게 되면은 요게를 자체를 보게 되면은 기가 있습니다. 요게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요게 자체가 기가 있는데 요기 때문에 절대 못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서 우리가 낚시터에 갈때뭐 야스리를 가져갈 수도 없는 기고 갈아서 뭐 이거 뺀다 하면은 빠지겠죠. 갈아서 이거 완전히 미끈하게 한다 하면은 빠지겠지만은 이거 자체는 줄 자체를 끊고 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다음 편에는 또 다른 그림으로 영상을 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